보통 유튜브에서 사람들이 네. 많이 보고 생각을 네. 하시는 게 네. 이제 1의 자리 숫자의 나이에 네. 7의 숫자가 들어가면은 7 성준이 들어온다 해서 무조건 좋다 네. 이렇게 많이들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. 네. 그게 사실인 건가요? 일곱에는 성주운이 드는 거는 맞습니다. 아, 그건 맞아요?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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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운이 드는 것도 맞아요. 근데 일곱수는 나쁜 것도 있습니다. 나쁜 사람은 아주 나쁘고요. 그런데 성주운을 받아들여면 아주 좋으실 거고요. 성주운을 받아들이시지 못하시는 분들은 일곱수로다가 또 나쁘실 거예요. 나이, 생일 운으로다가 보면 일곱수로다가 또 안 좋은 운으로다가 간제가 따르시는 분이 있으실 거고 구설이 따르시는 분이 있을 거고 낙마수가 있고 홍익수가 계시는 분이 있으실 거예요. 좋은 점으로 또 따진다면 이동수가 있고 변동수가 있고 또 문서로다가 또 변동수가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그걸로는 또 너무 좋은 운이죠. 좋은 운은 좋은 운인데 얼마만큼 운을 잘 받아들이느냐 그게 제일 중요한 운이죠. 그러기 때문에 일곱수에는 성주를 잘 받아들이시고 애플이를 잘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. 그리고 또 그럼 1의 자리에서 7의 자리 숫자 말고 네. 또 9, 이 9수라고 하면 보통들 많이들 안 좋은 거라고 네. 일곱수, 9수가 제일 안 좋다고 하죠. 그러니까 일곱수에 안 좋으신 분이 있고 아홉수에 안 좋으신 분이 있죠. 아홉수에는 안 좋은 이유는 뭐가 있어요? 부모의 이제 복을 입을 거상수가 있고 내후공에는 이별수가 닿는 운이 들거든요. 이별수? 네. 집안에서도 풍파가 나는 운이 들거든요. 그러기 때문에 자꾸 좋은 운이 아니죠. 애플이들을 많이 하시는 게 좋습니다. 아홉수에 삼재까지 껴 있다. 그러면은 그거는 뭐 더 안 좋으신 운이죠. 근데 그런 거는 좀 어떻게 보면 한 번쯤은 네. 풀고 가는 게 더 훨씬 나을까요? 그 뭐 삼재에다가 뭐 9수까지 끼신다면 그런 거는 뭐 정월이 되면 그냥 애플이를 조금 풀어내시는 게 좋습니다. 네. 아, 알겠습니다. 네. 7의 자리 숫자가 들어간다 해서 무조건 좋은 게 아니라 그럼요. 그것도 준비된 자만이 그 운을 받을 그럼요. 수 있는 거죠? 일곱수에는 애플이를 잘 하시고 성주를 잘 받아들이고 운을 잘 받아들이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.